자, 이번 시간에는 파트 2 검색 광고 실무 활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검색 광고의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검색 광고라는 것은 검색 엔진의 검색 결과에 기업의 브랜드나 웹사이트 기타 정보를 노출시키는 광고를 말하죠. 그래서 키워드 광고라고도 부르고 또 검색 광고라고도 부르고 검색 엔진 마케팅이라고도 부르고요. 서치 엔진 애드버타이징이나 서치 엔진 마케팅이라고도 부르죠. 광고주는 이 검색 결과에 광고를 직접 노출할 수도 있고요. 또 광고 대행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어요. 또 자발적인 검색 활동에 의해서 광고가 노출되기 때문에 그 키워드를 친 사람들, 잠재 고객에게는 정확하게 타겟팅이 된다는 장점이 있겠죠. 또 광고를 제공하는 검색 엔진은 양질의 검색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서 키워드와의 연관성이라든가 컨텐츠 또는 등록 기준 같은 것을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또 이커머스가 발달하고 또 모바일이 발달하면서 최근에는 오픈마켓이나 쇼핑몰은 물론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 같은 곳에서도 모바일 앱스토어 같은 곳에서도 검색 광고가 진행이 됩니다. 네, 검색 광고의 참여 주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광고주가 있죠. 그리고 광고 대행사가 있고 매체사가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디지털 마케팅 광고 살펴볼 때보다 조금 단촐하죠. 일단 검색 엔진은 사이트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광고주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키워드가 많아서 번거롭거나 비용이 굉장히 커서 좀그 효율적으로 광고를 하겠다. 합리적으로 광고를 하겠다. 효율적으로 광고를 하겠다. 하면 중간에 대행사가 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죠. 자, 검색 광고의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색 광고는 종량제 방식이죠. 코스트 퍼 클릭이라고 부르는데요. 정확한 타겟팅이 가능하고요. 또 클릭한 만큼만 광고비가 지출되는 코스트 퍼 클릭이기 때문에 효율적이죠. 또 입찰가와 그 광고 품질에 따라서 노출 순위가 결정되므로 합리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키워드를 입력한 사람한테만 노출이 되기 때문에 신제품이 출시됐을 때, 그 키워드를 입력하지 않으면 노출되기가 어려울 거예요. 브랜딩 광고에 부적합하죠. 또, 뭐, 무효 클릭이나 부정 클릭 같은 방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광고 운영 시스템을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장단점이 있는데요. 장점은 광고 비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예산을 줄이면 바로 줄어요. 그죠? 또, 광고 소재가 잘못됐다. 그러면 광고 설정을 바꿔서 실시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단점은요. 과도한 관리 리소스가 투여되죠. 광고를 한번 온에어 시키면 한참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계속 수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더 나은 게 없는지 계속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업체 간의 경쟁이 과다할 경우에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지출됩니다. 그리고 측정 지표는 실시간 측정이 안 되죠. 이걸로 통해서 매출이 얼마가 들어가고 이걸 회원 모집이 얼마가 됐는지는 사실은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자, 검색 광고의 주요 검색 광고의 주요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 성과 지표라는 것이 있어요. KPI라고 해서요. 회원 가입수, 유입수, 예약 건수, 뭐 상담 건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광고에 어떤 목표를 가져가겠는가를 설정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키워드는 사용자가 검색창에 입력하는 단어를 키워드라고 하죠. 그다음에 대표 키워드는 카테고리나 상품을 대표하는 키워드로 이 조회량이 많아서 경쟁이 치열하고 광고 금액도 비싼 걸 말하죠. 세부 키워드는 목적을 가지고 검색하는 구체적인 키워드를 말합니다. 제품명이 될 수도 있고요. 조회량이 대표 키워드에 비해서 낮아서 광고 금액도 일반적으로는 조금 저렴한 편이죠. 계절성 키워드는 특정한 계절이나 뭐 특정한 시기에 급격하게 조회수가 높은 것들이죠. 그래서 광고 금액도 시기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광고 소재는 광고 문구나 제목, 또 설명 문구, URL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또 이미지도 될수 있겠죠. 네, 전화번호 같은 것도 소재라고 하고, 이건 특별히 확장 소재라고 부르기도 하죠. 확장 소재는 전화번호, 위치 정보, 추가 제목, 뭐, 추가 링크,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TND라고들 많이 써요. 타이틀 앤 디스크립션의 약자인데요. 검색 시 노출되는 제목과 설명에 사용되는 문장을 이제 합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목과 문장을 TND라고 얘기를 하고요. URL은 그 브라우저 상단에 노출되는 거죠. 우리가 링크를 했을 때 웹사이트로 넘어가는 그것을 URL이라고 하는데, 검색 광고에서는 연결 URL과 표시 URL로 나뉩니다. 연결 URL은 광고를 클릭할 때 실제로 들어가는 곳이고요. 표시 URL은 바깥으로 보여지는 짧은 주소 같은 것들, 그런 걸 말합니다. 품질 지수는 광고 소재가 키워드와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를 숫자로 나타내는 광고 적합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순위 지수는 노출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광고 입찰가와 품질 지수를 고려해서 검색 순위를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전화는 광고를 클릭한 사용자가 회원 가입이나 통화나 장바구니 담기나 이 마케터의 목표에 그 합당하는 행위를 하는 걸 말하죠. 직접 전환과 간접 전환이 있는데요. 직접 전환은 광고를 클릭한 사용자가 30분 이내에 마케터가 원하는 활동을 한 거고요. 간접 전환은 30분 안에는 하지 않았지만 7일에서 20일 이내에 행동을 했다. 그러면 간접 전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검색 광고 노출 효과와 관련된 용어와 산출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클릭 유리라는 게 있어요. CTR이라고 하고요. 클릭 스루 레이트라고 하죠. 광고를 클릭한 수를 노출된 횟수로 나누는 비율이고요. 클릭수와 노출수를 나눠서 백분율로 만든 수치입니다. 전환율은 광고를 클릭한 사용자가 통화나 구매나 이렇게 실제로 전환 액션을 취한 비율입니다. 전환수를 클릭수로 나눈 것이죠. 그리고 백분율을 한 겁니다. 광고 수익률은 ROAS라고 하는데요. Return on Ad Spend. 그래서 투입한 광고비 대비해서 판매된 매출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광고를 통한 매출과 광고비를 백분율로 나눈 거고요. 투자 수익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투입한 광고비 대비 거둬들인 이익인데요. 광고 수익률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광고 수익률은 딱그 광고와 관련된 거고, 투자 수익률은 광고 이외에 다른 비용들도 썼겠죠. 그런 것을 함께 나눈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광고를 통한 매출에다가 이제 원가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익률을 곱하겠죠. 그리고 거기에 광고비를 나눈 거에 백분율입니다. 그 다음에 클릭당 비용은 코스트 퍼 클릭이라고 해서 클릭이 발생할 때마다 지불한 비용입니다. 총 광고비를 클릭수로 나눈 거죠. 전환당 비용은 코스트 퍼 액션이라고 해서요. 소비자가 광고를 클릭해서 랜딩 페이지에서 연결된 후에 이제 마케터가 원하는 행동을 취했을 때 지불한 비용을 얼마가 나갔는지 환산한 거죠. 총 광고비를 전환수로 나눈 것입니다. 판매당 비용도 사실은 전환당 비용과 거의 유사한 개념으로 쓰이는데요. 한 건에 판매당 지출된 광고비를 말하고 광고비를 구매 건수로 나눈 겁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파트 3에서 아주 숫자랑 같이 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검색 광고의 주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CPA, 코스트 퍼 액션, 검색 광고의 과금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다. 맞나요? 검색 광고의 과금 기준은 CPC라고 했죠. CPC, 코스트 퍼 클릭이에요. 근데 액션은 전환이잖아요. 구매를 했거나 전화를 했거나 이걸 보장할 수 있을까요? 보장할 수 없죠. 그래서 과금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다라는 말은 이 대가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건데, 이렇게는 광고를 판매하기가 어렵죠. 자, 그 다음에 품질 지수는 광고주의 매출액과 광고 예산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대기업이 유리하다. 맞나요? 품질 지수는 이 광고가 얼마나 키워드와 연관성이 높은가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대기업이라고 더 유리한 건 없고요. 또 개인이라고도 불리한 건 없겠죠. 자, 그다음에 검색 광고는 클릭이 일어날 때 비용으로 지불되므로 키워드별 정액제로 과금된다. 맞나요? 클릭이 일어날 때 비용으로 지불된다라는 말은 맞죠. 그런데 키워드별로 정액제로 과금된다라는 말은 키워드별로 만 원이면 만 원, 백 원이면 백 원, 아무리 많이 눌러도 아무리 많이 노출돼도 금액이 똑같다라는 뜻인데 그렇지 않죠.
종량제라고 얘기했어요. 종량제. 클릭하는 만큼 돈을 지불한다. 자, 키워드의 노출 순위를 결정하는 순위 지수는 입찰가와 품질 지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렇죠.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중 광고 노출 효과의 산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클릭률은 클릭한 숫자를 노출수로 나눈 거죠. 그리고 여기 백분율을 한 겁니다. 구매 전환율은 클릭한 사람 중에서 구매한 사람을 백분율로 나눈 거죠. 맞죠? CPC, Cost per Click, 광고 비용이죠. 그러면 클릭한 숫자를, 광고비를 클릭한 숫자로 나누면 딱 떨어지겠죠. 전환당 비용은 총 전환 비용을 전환수로 나눈 건데, 이건 틀렸죠. 이 광고비죠. 총 광고비를 몇 번의 전환수로 나눴느냐가 정답입니다. 자, 세 번째, 검색 광고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정액제 광고의 경우 사용자의 클릭에 대해서만 과금이 돼서 효율적이다. 계속 반복되는 문제인데 이 정액제와 정량제를 많이 헷갈리세요. 개념적으로 파악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익혀두셔야 되는데 정액제라는 건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한달 동안 500만 원만 내시면 원하는 만, 아, 고, 고, 고만큼 노출시켜 주겠습니다. 보통 배너 광고에서 쓰는 방식이죠. 네, 정량제. 클릭과 상관없어요. 클릭을 얼마나 하든 노출 단위로 금액을 내는 겁니다. 자, 검색 광고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광고 운영이 탄력적이죠. 맞아요. 자, 광고 노출수 대비 클릭수를 의미하는 지표인 클릭률은 광고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 아무래도 광고를 딱그 온에어를 했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더 좋으면 지수가 높아져서 비슷한 돈을 내도 더 상위에 노출되거나 더좀 좋은 평가를 받겠죠. 광고 품질은 노출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정답은 몇 번이요? 1번입니다. 자, 이번엔 주관식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투입한 광고비 대비 판매된 매출액을 뜻하는 단어로 광고 수익률이라고도 부르는 용어는 무엇인가? 뭐죠? 투입한 광고비 대비 판매된 매출액. 자, 매출액이 리턴이죠. 리턴.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니까 수입이에요. 리턴. 매출액, 리턴 온. 투입한 광고비, as spent. 자, 투입한 광고비죠. 투입한 광고비 대비 판매된 매출. 뭐죠? 로아스입니다. 네. 로아스는 우리가 파트 3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룰 개념이고요. 중요합니다. 네. 뒤에 가서 또 자세히 살펴보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챕터 첫 번째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